이번 에피소드는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만약에 앨리스와 밥이 서로 게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뭐 컴퓨터가 셧다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게임을 시작하게 됐을 때 이전에 두 사람이 진행하던 그 단계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는 방식,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걸 쓰는 방식은 ETS를 쓰죠. ETS,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ETS입니다. 그래서 요게 어디 있나요? 위에 순서를 보죠. 먼저 스타트 링크에서 게임을 시작을 하죠. 이 스타트 링크, 이게 나중에 여기 IP 어드레스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O inspect self, 요거 좀 보려고 그래요. 지금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따 불러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inspect self do, 예, 그렇죠. 스타트 링크를 호출하는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도 좀 보고, 그리고 또 얘가 호출하는 게 뭐예요? 이닛을 호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닛을 호출하니까 이닛 부분 여기 있네요. 이닛에서 send self, 자기 자신에게 요걸 보내줍니다. 이 데이터를 던져주죠. 그러면은 마찬가지 여기도 한번 보죠. 그래서 send self에서 set state name 이런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투표를 보내줘요. 그럼 set state name을 자기 자신에게 보내주면은 이걸 누가 받아쓰려 하나요? 핸드림포가 받아쓰려 하겠죠. 그죠? 핸드림포의 set state name. 자기 자신에게 데이터를 던져서 자기 자신이 처리하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핸드림포에서 처리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다 프로세스가 같은 녀석이 진행을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얘도 마찬가지 IO inspect self를 두드려서 넣어서 보죠. self 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위에 있는 것과 얘는 핸드림포죠. 핸드림포에서 호출한 것이고, 그리고 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이닛이잖아요.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미리 좀 바꿔놓겠습니다. 이닛이고, 그죠? 제일 먼저 호출되는 것이 얘죠. 얘는 스타트 링크를 우리가 지금 호출할 거예요. 마찬가지 스타트 링크 해서 요 PID가 어떻게 되는지 PID 변화하는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과목에서 Alice in Action 수업에서 많이 봤던 건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봤죠. 이번 과목에서, 이번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순서가 진행되는 과정은 이건 그렇게 됐죠. 이닛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걸 던져주게 되고, 그러면은 핸들인포가 이걸 처리를 하죠. 핸들인포가 호출되어서 마찬가지 이것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먼저 스테이트 데이터에서 케이스 ETS 룩업입니다. ETS에서 게임 스테이트라고 하는 테이블이죠. 테이블에서 이 네임에 해당되는 것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니까 게임을 처음 시작한 사람 앨리스가 먼저 시작했다 그러면 앨리스가 바로 요 ETS 테이블의 네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앨리스 자체가 is name of table, ETS table. 그죠? 만약에 이게 밥이 시작한 게임이라 그러면 밥이 ETS 테이블의 이름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일단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name이 들어있는 거예요. 핸드림포에서 set state name, 이 name은 처음에 게임을 시작할 때 만들어진 이 name입니다. 그죠? 앨리스가 시작했다 그러면 이 name은 앨리스가 되겠죠. 그죠? 앨리스가 시작했다고 일단 가정을 합시다. 앨리스가 시작. 네임은 앨리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ETS 테이블에서 어떻게 되나? 얘를 불러와서 앨리스라고 하는 이름의 테이블이 있는지 보고, 예? 있으면은 걔를 스테이트 그 스테이트를 그대로 스테이트로 담아서 이 스테이트를 ETS insert game state에서 새로운 game state죠, 그죠? game state의 요 name, 앨리스란 이름으로서 얘를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죠? 없으면은 fresh state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죠? 처음. 그러니까 앨리스와 밥이 이전에 서로 게임을 했던 기록이 없다. 그러면 fresh state를 호출하도록 구성했습니다. fresh state 밑에 있어요. 그래서 초기 과정이죠. 이게 이전에 있던 이닛입니다. 그죠? 이전에 있던 이닛을 이렇게 둘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게임을 했던 기록이 있으면은 그 게임의 기록을 가져오는 것이고, 어디 갔나요?
이야기 있었군요. 예. 이전에 게임이 있었으면은 이전에 있던 것을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운 것을 가져와서 요 스테이트 데이터, 요 스테이트 데이터를 게임 스테이트라는 테이블 내에 이때 네임은 앨리스가 되겠죠? 앨리스가 되고 그리고 스테이트 데이터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싱싱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초기화되어 있는 테이블이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있던 내용이거나 그죠? 그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네임은 여기 있는 키와 같습니다. 그죠? 이 키 지금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얘가 앨리스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ETS를 썼는데 우리 ETS를 이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ETS가 어떻게 동작을 했는지 여기 있죠. 여기 예제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이미 우리가 ETS 공부를 안 했으면은 다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굳이 뭐 이걸 하나씩 다 넣을 필요는 없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해보시고 혹시라도 이걸 여기다 둔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라고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만약에 ETS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공부한 적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수업은 Alice in Action이라는 과정에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Alice in Action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은 여기서 이제 복습을 하는 거지 전혀 또 새롭게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쭉 보시면은 기억이 되살아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ETS 룩업을 해서 룩업이고 인서트는 테이블에 집어넣는 거죠. 가발 그죠? 테이블 이름은 게임 스테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혹시 중간에 다운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딜리트 데이터 얘는 딜리트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요걸 한번 실제를 동작하는 과정을 좀 볼까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보죠 뭐. 같이 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인데 그럼 잠시 쉬었다가 여기 있는 요 코스를 같이 저와 같이 보죠. 이걸 봐야지 이걸 봐야지 위에 있는 요 부분을 좀 더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